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컴 팀 최성이에요. 으아,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여기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진짜 크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 복날마다 삼계탕 특식이 나오는데요. 평택, 화성, 기흥, 온양, 천안까지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삼계탕, 한방오리탕이 무려 7만 7천 그릇이나 돼요. 뚝배기 길이가 대략 18cm 정도 되니까 이걸 한 줄로 쭉 세우면 무려 14km. 이걸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 거의 서울만 하고 모두 무게로 치면 61톤, 면적으로 치면 2490제곱미터, 무려 750평이 넘어요. 와우! 또 인삼은 77kg, 대추는 192.5kg, 전복은 800kg이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복, 말복에 주는 수박이 18톤, 대략 2500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일단 저도 한 뚝배기 해보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까 말한 그 비밀은 놀랍게도 이 모든 재료가 전부 국산이라는 거예요. 닭, 인삼, 수박, 대추, 마늘 전부 국산을 사용하고 있죠. 이 재료들이 도대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국내 닭사육 농가를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방문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때마침 수박 수확이 한창이라고 해서 수박 농장에 직접 찾아가 봤어요. 가볼까요? 고고! 좀 있으면 다 수확을 할 건데요. 전량 삼성전자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 기준으로 한 420통 정도니까 2500통 정도 되겠네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기른 수박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엄청 맛있게 생겼죠? 물론 힘은 들죠.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이 전량을 다 삼성전자에서 다 판매를 해주시니까 저희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박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철마다 국내 식재료를 많이 수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식재료를 모두 국내에서 수급하니까 우리나라 영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워서 식욕이 많이 없었는데 찌뿌둥한 마음을 한 방에 오릴 수 있는 메뉴였던 것 같아요. 직원도 지역 영농도 모두가 만족하는 한 끼를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앞으로도 상생을 더 이어나가 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 꼭 챙기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삼전 백숙 오오오!